일단부터 우동해야 되나? 이따가 해야 돼. 여기 이 집에 이래 국물 많았어요. 우동일 거라 생각하고 많이 했겠지. 우동일까 지금부터? 응. 해야 돼. 회 꺼낼까요? 네. 꺼내요. 시간도 있다, 꺼내. 같이 있네. 어제 그거 내가 시킨 거 사가기 제가 새거. 거기 열어봐. 밑에. 밑에 있는 거. 크다, 없나? 젊은이 아빠 같다는 거 되게 젊은 색깔 이렇게 찍고 놨었는데 안 보이네. 내가 찍어서 놨었는데 다 썼네. 맞아, 피해 4개다 다 찍고 놨잖아. 안 보여. 그래. 자, 쓰시오. 젓가락을 못한 줄 알았다. 찍기도 못한. 세상에 찍기를 저래 찍다. 이렇게 하지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세게 잡으니까 다 떨어지고. 어떻게? 엄마 신는 단내가 옥수수인데 달달합니까? 응? 달달 안 잡았어. 파를 넣었어. 달고 짝 먹었다. 기름지고. 나 아빠 좋아했네. 응. 거의 익었어요. 면을 돼야 돼. 돼. 주시오, 그릇부터, 여기부터. 이렇게. 육수를. 찍게 누굴 찍게 찍게 응? 그 맛있다. 말이 없노? 면에서 간다고. 여기를 계속 손을 댔습니다. 이 육수 주먹은 어디였어요? 지란, 근데 딱 맞는데, 내가 보니까. 더 쫄아야 되겠는데, 맞죠? 어?
사전에 근데 이런 데가 있었어. 응? 사전에 이런 데가 있었어. 응. 맛있을 것 같아. 아까 그냥 ASMR을 하신 것 같아요. 마이크까지 아까 이렇게 왔습니다. 그 요즘 배달 위주로 하는 거 맞지? 그럼 이제 뭐 배달 안 해먹었어. 응. 다 짜다. 내일 먹자. 내일 뭘 어떻게 먹는데? 남은 거. 엄마도 못 먹고 있다. 냄새는 뿌듯하대. 엄마도 못 먹고 니도 못 먹는다. 둘 다. 그래. 올려봐. 어머, 이거 큰일 아닌가. 얘를 그냥 찍어야겠는데요. 보여드릴까요? 이제 15분 남았어요. 왜? 오늘이 끝나니. 바보야, 내일 있다. 응? 내일 있다. 뭐가? 내일이 마지막 일 아니에요. 12월 31일이다, 이 바보야. 내일이. 맞지? 말할 기준은 내일부터 공부하게 놔두지. 맞네. 아니,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. 1, 2, 3, 4. 그럼 8월이랑 7월이랑 똑같이 31일이에요. 그럼 뭐 때문에 이걸 한 끼고 그냥 7월에 무조건 홀수는 31, 짝수는 30 이렇게 하지. 이걸 왜 하겠노?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려고 한 자. 어? 유치원생한테 가르치려고. 유치원생 이게 더 엇갈리. 영어도 시기 문제 먹으니까 시기를 붙지 몰라. 무슨 뭐니? 시기가 아니고 사계겠지. 사계하고 시계하고. 시계는 하거든요. 그래도 모의고사 하면서 영어 듣기에서 틀린 적은 없었다. 적어도 실전에서는.